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는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과장님. 벚꽃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토요일 썬라이트 형제 소개합니다. 운동도 다이어트도 진짜 즐기면서 하는 프로 다이어트 홍셀럽 홍석천. 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다시 이태원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예. 예, 얼굴빛이 좋아 보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사실 좋아 보인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계란님의 스튜디오가 청담동에 있어서 강을 넘어갔다 와야 되는데. 아, 빡세죠. 이제 제가 이태원하고 해방촌 쪽에 조금씩 이제 공간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태원에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태원 선생님들도 너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네. 원래 또 이태원 거리에는 또 홍석천 씨가 있어야 어울립니다. 그럼요. 네. 아, 근데 SNS 올라오시는 헬스장 사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새로 오픈했는데 너무 시설이 너무 좋아. 자, 몸은 물론 마음까지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멘탈 요정 빡빡이 아저씨 너튜버 김계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정말 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고. 네네. 우리 김계란 씨는 어떤 거를 고민하시나요? 고민이 없고 참 긍정적이실 거 늘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어떤 너튜버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고 그 성공 사례가 우리 김계란 씨인데 김계란님은 본인의 어떤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요?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요즘 생각 비우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딱 길 가다가도 아니 딱 막상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나오면 소나무로 뭐 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그냥 아이디에이션이 돼버리니까 그냥 뇌가 약간 좀 고장이 나고 있는 근데 느낌.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좋아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막 이래서 막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어떤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게 그럼요. 떠오르는 거지. 생각 비우기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회로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한번 비워줘야 되는데 통장만 안 비우면 돼. 근데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면 좀 깊은 호흡을 못 한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도 하고 이제 맞아, 다른 맞아. 명상 시간도 갔는데 그럼 우리 김계란 씨는 늘 뭐 이렇게 닭가슴살만 드시진 않잖아요. 그죠. 네. 뭘 드시는 거 가장 좋아해요? 저 아, 뭘 먹는 게 제일 좋냐고요? 아, 특별한 날 나 이거 좀 먹어야지 뭐. 사실 이제 장난으로 뭐 재미로 그 너튜브에서는 이렇게 여자친구 데이트에도 가방에서 막 닭가슴살 꺼내갖고 여자친구가 가버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의 미친 사람이죠. 네,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주말 저녁 같은데 뭐 드시고 싶어요? 포상이다. 예, 포상이다. 와, 오늘은 이게? 진짜 한 삐뚤어져 볼까? 어허? 하면 이제 바로 팥빙수. 우와, 의외다. 바로 어머, 팥빙수. 너무 짜증났다. 무슨 팥빙수 하나를 삐뚤어질 때 하고 먹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거 아니, 팥빙수 먹은 사람 다 삐뚤어지는 거야? 그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 어머님 어머님 그 네. 에일리언 디저트 쪽. 네, 맘스 에일리언. 네, 그거. 그렇구나. 저는 주말이니까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삼청동을 한번 바람 쐴 겸 나가봤어요. 거기 맛있는 집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제비집을 한번 들어갔는데 맛있겠다. 줄이 오, 점심때 100m야. 예. 그래도 기다리는 보람이 있잖아. 아하. 빨리 빠져 줄이.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예. 앞 뒷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먹는데 들어가자마자 주문하자마자 나오는데 아하. 아 파전이랑 어후. 감자전이랑 예술이네. 와우. 예. 오랜만에 그 김치에다가 뭐 알타리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계란 씨도 그런 거 먹어요? 예. 김계란 씨도 저런 거 드세요? 아니요, 전 먹지는 않죠. 안 먹어요? 그냥 저 삼청동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었어요. 그 삼청동에 팥빙수집 맛있는 거 있지 않을까? 맞아. 예, 있어요. 있어. 단팥죽이랑 금색깔 단팥죽. 그릇. 금색깔 그릇. 맞아. 아 그죠. 단팥죽. 금그릇에 담아줘. 아니 근데 그러면 가자. 수제비 같은 거 안 먹어요? 아 싫어해요? 왜 먹죠?
어머. 왜? 밀가루여서. 아니 그 운동 전에 그냥 운동 전에 탄수화물 급하면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와 탄수화물 급하다. 빨리 뭐라도 때려 넣어야 돼. 하면 그러면 이제 수제비? 잠깐만. 네. 계란님. 네. 제가 한번 수제비를 사드릴게요. 한번 가요. 먹어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수제비를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수제비 네. 좋아요. 그 수제비 안에 또 감자도 가끔. 아, 먹어요. 그럼 있지. 감자만 그죠? 먹는 거. 거기에 바지락이 있어요. 와,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요. 다 사람은 다르군요. 자, 네, 2914님이 2914님이요? 김계란님 네. 정말 목소리 짱짱 좋아요. 남자인 제가 들어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큐. 달구팩팩이 하나. 봉골레 파스타 하나. 팔굽혀펴기 하나. 빨리빨리 못 하나. 오빠 너무 힘들어요. 야, 나 끝까지 간다. 어? 아, 자, 박채연 씨가. 근데 투빵님도 건강관리 하세요? 예, 두 분이 요즘 가장 신경 써서 하는 건강관리가 궁금합니다. 와, 너무 그쵸? 좋죠. 어떤 네. 건강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위산. 위산? 네, 위산 저하가 좀 있어서 예. 저는 그 잘 챙겨 먹어요. 요즘 그 탄산수에 홍초 이제 약간 태서 먹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그치 좋아요. 위산 관리도 해야지. 우리 저요. 저는 얼마 전에 몸에 이 팔에 뭐가 좀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피부 쪽이 병원 피부 쪽에 병원을 갔어요. 이게 뭐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석천 씨. 대상포진이에요. 아이고. 그게 이게 뭐냐면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예. 이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예. 그걸 안 맞고 있었대요. 제가 저도 맞은 적이 없고 대상포진 이랬는데 사실 저희 아빠가 대상포진으로 정말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힘들죠.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때 예방 주사 맞아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코로나 이 시국이라서 병원을 안 갔거든요. 이 제가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약을 받았어요. 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건강관리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와.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이제 일단 면역력 걸렸다면 면역력이 일단. 많이 네. 깨졌다고 그렇죠. 보는데 사실 네. 그게 단순히 한 문장이지만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몸에서 우리가 면역력 네.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건. 네. 그리고 한 번 걸리셨으면 이제는 면역 접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가요? 내년에 해야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하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6개월 후부터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걸렸었어요. 진짜? 그때 코로나 2차 접종하고 나서 우와. 엄청 아팠어요. 근데 그거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서 엄청 많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과일, 채소, 막 콩, 견과류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런 거 많이 드셔야 된대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진짜 관리 미리미리 잘하셔야 됩니다. 자, 2070님이 우리 회사에 통통이 3인방이 있습니다. 제가 큰 언니고요. 저 밑으로 통통이 동생 셋이 있죠. 네, 우리 통통이들은 3월 1일부터 3달 동안 10만 원씩 모아서 가장 많이 살을 뺀 사람에게 그 돈을 우승 상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와, 이런 거 좋다. 좋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예.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제일 많은 맏언니인데 세 달 안에 다이어트도 하고 우승 상금도 탈 수 있도록 석천 오빠와 계란님의 파이팅이 필요합니다. 와! 도와드리자. 도와드리자. 예, 진짜 자, 2070님 정말 우리가 응원합니다. 예. 사실 뭐 큰 언니라고 해서 뭐 10살이 더 많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그럼요. 예, 저 봐요.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좋아. 예. 제가 52살 넘었는데 제가 12kg 뺐잖아요. 14kg 그러니까, 뺐어요. 14kg. 그러니까. 네. 진짜 많이 빼신 거예요. 진짜 많이 뺐죠. 예, 너무 멋졌었는데 네. 이분은 뭐 10kg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지금 그럼요. 3월 1일부터니까 네. 오늘쯤이면 결판이 났겠다. 그럼. 네. 어제 결판 나셨겠다. 맞아, 궁금하다. 과연 궁금하다. 30만 원 누가 가져갔을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되죠, 그렇죠? 되죠. 묘하게. 그리고 첫 달 내가 동생한테 이 상금을 뺏겼으면 두 번째 달에는 오기가 생겨요. 그치, 다시 또 반환할 수. 네, 왜냐하면 동생이 30만 원 받아서 어머 나 이거 뭐 살 거야 막 이런 무용담을 들으면 아우 저기 집에 나도 저거를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다이어트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맞아. 좋아요. 그러면 설탕 뿌리세요. 국에다가 몰래 국에다가 그 올리브오일 이런 거 뿌리면 페어플라이 해야죠. 아, 그 동생한테요? 네. 통통이 동생한테. 아니 그러면 석천 오빠 계란님의 파이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파이팅보다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또 급
급다가 있잖아요. 급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네네네. 팁을 좀 하나만 주세요. 네. 아, 급다. 네. 자, 우리 이거... 통통이님 이기셔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는 사실 뭐 스포츠니까. 네. 전 스포츠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스포니까 이거는. 예. 그러면 사실 건강 일단은 예. 건강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야 안 돼. 건강을 챙겨야지 그죠? 아, 챙겨야지 건강하려고 돈에 하는 눈이 멀어서 여러분 예. 건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면서 좀 빨리 빼는 법. 정석이 제일 정석이? 정답이다. 예. 예, 정석이 제일 정답이다. 뭐 예. 탄수화물 좀 줄이고. 네,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량 계속 운동 많이 하고 운동량 많이 가져가는 거 저는. 저는 제가 이제 가끔 방심하면 제 나이 되면 뱃살이 볼록 금방 올라와요. 예. 옆에 허리살이랑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 날씨가 딱 좋으니까 이렇게 한강 있으면 아니면 무슨 중랑천 이런 천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거가 요즘 날씨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추천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일단 택시를 잡으시고요. 진짜 아무 데도 모르는 데로 한 대 가세요. 그다음에 집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치 걸어올 수뿐이 없어. 택시를 중간에 타고 올 수 없어. 택시를 타고 중간에 올 수 없어. 돈도 가지면 안 돼. 네, 산 중턱에 내려달라고 하세요. 산 중턱에 내려달라고 하시고 어디 네. 북한산까지 갔다가 네, 돌아와야 돼 네. 서울은. 근데 그래 보신 적은 없잖아요. 저요? 예.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정말 극강으로 나를 몰아넣을 때 네. 그런 마음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를 걷잖아요. 걷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땀도 나고 다이어트도 네. 되지만 그동안 못 봤던 도시의 아름다움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거 양득.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날씨 좋고 이런 주말에 산책하겠다는 분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가서 먹어? 어머 여기 이런 빵집 있었네. 어머 여기 커피숍.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서 못 먹어도 그거를 막 싸갖고 한 네 봉투 다섯 봉투 돼서 집에 오는 거야. 본인 얘기죠? 와 예.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 그럼 와 3개월에 12만 원밖에 안 하네. 진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아 PT샵. 전단지 엄청 많아요. 아 그렇지. 야 PT 세션 단가 엄청 많이 줄었네. 요즘 시세가 많이 내려갔네. 진짜 이런 생각.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3개월에 12만 원보다 1개월에 8만 원짜리가 낫죠? 3개월 절대 못 다닌다니까. 자, 일단은 뭐 그럼 비방용으로 갈까요? 어떻게? 아니 비방용으로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 나는 네. 그보단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전단지 나눠주는 트레이너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전단지 하나씩 받아주세요. 그 선생님들 하루 종일 그 시간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그냥 안 받고 그냥 가시면 되게 민망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스포츠짐 이런 거는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관심 있는 거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받아주시고. 맞아. 네. 자 그렇다면은요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측해보고 그에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 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방송 중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요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 요거 아주 중요하죠. 백상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드립니다. 이야. 자 에픽하이에 그냥 뛰어야 돼요. 런 듣고 와서 얘기해 볼게요. 자 최원철 씨가 40대 남자입니다. 원래 술을 잘 못 마셨는데 입사한 그날부터 잦은 회식 때문에 술을 마시며 살이 찌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회식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요.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됐고 또 종종 술을 먹자는 사람들 때문에 끊는 게 어렵네요. 혹시 술을 끊지 않고도 운동하며 근육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근력 운동의 가장 큰 적은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술 때문에 굉장히 이중으로 힘들어야 되잖아요. 술도 깨야 되고. 그런데 우리 김계란 씨는 운동 때문에 술을 멀리 하시는 거예요? 워낙 술을 잘 안 좋아하세요. 그냥 술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타고 나셨네요. 네, 소주 맛은 왜 먹는 거지? 이 과학 시간에 그냥 뭔가 알코올을 먹는 듯한 느낌? 네, 진짜.
손소득제를 왜 먹지? 그러니까 자 김계란 씨 이런 분들에게도 너무 뭐 좋죠 운동할 때. 네. 근데 이렇게 애주가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이 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일단은 애주가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술을 먹자는 사람들 때문에 끊는 게 어렵다. 결국은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쵸, 그것 때문에 그쵸. 이제 지금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로 일단 생각나는 거는 이분들한테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한다. 나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어. 이제 술을 조금만 더 먹게 되면 나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야야야야 술 끊으면 더 안 좋아. 자자 먹어 뭐 이러면. 너 나 죽음 책임질 거야? 너 나 죽음 책임질 거야? 책임진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책임져 자자자자자. 그럼 가자. 마셔.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계약서부터. 일단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일단 주변 사람들의 떠벌림 효과를 통해서 조금 이제 마시면 좀 힘들 것 같거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주에 몇 번만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많이 권하지도 그렇죠?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근력 운동의 가장 큰 적은 술이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보디빌더 분들 중에서 보면 술 좋아하는 분들 많지. 이론적으로는 술이 뭐 근육 생성에 굉장히 좀 많이 방해가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연쇄적이거든요. 이거는 간이 일단은 피로도가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좀 덜 된다든지 아. 근육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근육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운동 쪽에다가 근데 유명 보디빌더 분들 보면. 술 잘하죠. 소주를 막 진짜 막 10병, 12병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요. 몸이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운동을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근력운동을 그러면 술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한 달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먼저 해보고 뭐야 나는 회복도 엄청 잘 받고 빠르고 뭔가 운동에도 큰 뭐 문제가 없네 하면 천천히 그때부터 이제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최현철님은 운동을 잘 안 하는 분이고 술을 위주로 생활을 하시고 플러스 술을 먹을 때 안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안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 체중이 급격하게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고 사실 내가 회식이 많아 지인들이 많아 술을 많이 먹어 그래서 뱃살이 나왔어 뭐 했어 알고 보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치 피곤하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술 때문에 지치고 막 뭔가 해장돼야 되고 머리도 깨지고 이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술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술 먹는 친구들도 운동만 열심히 하면 몸 유지하는 거는 너무 그렇죠. 근데 자기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난 그래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어 하면서 막 6시에 일어나서 하면 굉장히 무리지. 살이 나더라고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석천님이 진짜 너무 잘 말해주셨어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본질적인 거를 너무 잘 말씀해주셨어요. 안주 선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술자리 따라가면 이제 뭐 포차나 이런 데서 이제 보면 딱 시키는 게 이제 뭐 오징어 쪽. 맞아. 노가리 쪽. 오징어 노가리 쪽. 오케이. 저칼로리 고단백이고. 예, 고단백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조금 나아가서 연계통 구이. 연계통 구이 이제 티 안 나게 이제 살짝 그치, 튀긴 벗기죠, 이제. 예, 가슴살 위주로 먹음도 괜찮고요. 그래. 과일 안주. 과일 안주 안 좋아요? 당이 있어서. 네, 왜냐 그 우유에다가 설탕 팍 부으면서 이제 맛있겠죠, 이거라도. 화채. 네, 화채. 화채 좋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화채 양주를 그냥 맥주에 타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자 소녀시대 힘내 듣고 힘내세요 여러분 선곡이 왜 이래 소녀시대 힘내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 위한 투팍의 피지컬 과장해 최
김현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윤미숙님이 저는 지금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듣고 있는데요. 계란님이 스쿼트 500회 이럴 때마다 더 페달을 세게 밟게 되나요? 실내 자전거 강도 하나 더 올려봅니다. 오, 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씨가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인입니다. 아. 적은 시간에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운동 하나 소개해주세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예, 진짜. 사실 뭐 1시간 2시간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자연도 보면서 뭐 공기도 호흡하는 그런 산책도 좋지만 그런 산책 1시간보다는 이제 고강도로 뭐 이 뭐지? 막 그거 구간 막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인터벌 걸었다가 트레이닝. 예, 인터벌 오, 트레이닝이 인터벌 뭐 트레이닝. 좋다 이러는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뭐 그 하나만 딱 하나만 판다라고 하면 사실 뭐 버피 네. 테스트를 정자세로 아~ 이제 예, 통증이 없는 자세에서 최대한 반복을 하시는 것도 아~ 좋고요. 좋네. 근데 요즘 워낙 너튜브나 이제 사실 너무 많이 예 있으니까 그 막 10분 동안 따라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 따라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네. 그래요? 그거 저 해봤거든요. 네. 그 너튜브 영상에서 10, 9, 8 이러면서 캔바땡 네, 우와 너무 좋아. 정말 진짜. 너무 힘들어. 네. 맞아, 진짜 힘들어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은, 아름답게 찍으시든지. 그리고 호흡이나 뭐 이런 네. 표정 이런 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효율을 따질 때는 뭐 한 시간의 산책보다는 이런 게 낫다 이거죠? 네. 네. 가성비 아, 좋은 아니요. 건. 가성비. 가성비로. 가성비로. 네. 네. 가성비로 하면. 왜냐면 적은 시간에 최대 효율을 뽑고 싶으시면. 네네네. 아, 근데 우리 김계란님 무조건 버피 테스트. 네네. 네, 추천해 주셨고. 근데 제가 좋은, 네.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운동 하나.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 계단 오르기네. 이게 아주 좋습니다. 뛰어 오르기도 더 좋고요. 예, 예. 두 칸씩 오르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예, 예. 런지네, 그냥 진짜. 그렇죠. 런지네. 예. 자, 1789님이. 살찌기 전에는 무조건 흰색 옷이었는데 살찐 뒤로는 무조건 검정색 옷만 삽니다. 오. 살을 빼면 되는데 숨쉬기 운동 외에 다른 운동 시도조차 하기가 싫네요. 운동에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사실 뭐 버핏도 좋고 뭐 계단 오르기도 좋고 뭐 인터벌 그 트레이닝? 예, 그것도 좋지만 아, 정말 숨쉬기 운동 외에는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운동에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뭐 항상 같지만 레크레이션으로 이제 좀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을 해보시면서 괜찮은 스포츠를 한번 찾아보 재미가 좀 붙는 스포츠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뭐 골프도 좋고 골프 근데 운동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아우, 또 신기한 예. 게 그 골프를 딱 골프를 쳤어. 뭐 운동은 안 되지만 뭔가 재밌어. 잘 치고 싶어. 그래 뭐 근육을 붙이고 싶어. 네, 잘 치기 위해서 이제 또 헬스로 또 이제 가시는 예. 분들이 제 주변에 실제로도 존재하고 계시고요. 아 저도요. 예. 네, 팔 근육이 너무 계시고. 없다고. 네. 팔 근육 키우고 싶다고 또. 허벅지다, 이 하체다 해서 또 하체 훈련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해보니까 18홀 요 도는 예. 이 걷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그러니까. 다리 들었다 올렸다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골프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런 아직 뭐 운동을 잘 못하고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동기부여 안 되고 옷 색깔 바꾸는 거 이걸 고민할 정도면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샤워할 때마다 거울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 몸을. 내 몸을. 아, 눈바디 직접. 그래서 조금씩 아,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 조금의 변화, 내 몸의 변화를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이런 그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김결아님도 말씀했지만 내가 재밌어하는 거 뭐 배드민턴도 좋고 뭐가 되든. 그리고 뭐 동네 산책도 좋고 그럼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또 나오길 싫어하시는데 한번 나오면 또 요즘 좋잖아요. 하, 예. 날씨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몸을 좀 움직여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우면 주변 사람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좋아요. 결국 예를 들어서 진짜 괜찮은 PT 선생님을 만나면 그 PT 선생님이 운동에 또 재미를 맞아. 붙이게끔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스피닝이나 요즘 막 그 트램플린 그 점핑 운동 이런 것들은 또 노래 신나는 거 맞아. 들으면서 그 점핑으로 또 살 많이 빼시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맞아 예. 예. 그 트램플린 네. 네. 줌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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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사연 우리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익명을 요청한 아이들의 다이어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2살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소아비만입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저도 소아비만이었는데 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네? 우리 딸들은 키 159cm에 몸무게는 73에서 75kg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누워서 휴대폰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집순이고요.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고봉밥에 짭짤한 찌개와 튀김, 돈가스를 한 대 접씩 먹습니다. 삼시세끼 정말 잘 먹고 둘이서 많이 먹을 땐 라면을 4개나 끓여 먹기도 해요. 운동을 시켜보려고 태권도랑 검도에 보내봤는데 살이 있어서인지 자꾸 무릎이 아프다고 하네요. 아직 성장한 아이들이라 식단을 함부로 줄이지도 못하겠고 이미 살이 쪄버린 상태라 어디 운동센터에 보내면 창피하다고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툭방님들 도와주세요. 아, 12살 12살 쌍둥이 예, 따님들 아이고 진짜 바라만 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사실 또 걱정은 되지만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고봉밥에 막 튀김, 돈가스, 찌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참 예쁘고 귀엽죠. 그렇죠. 잘 먹으면 예쁘죠. 잘 먹으니까 예쁘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돼. 이제 점점 이제 비만이라 그렇죠. 어디 나가는 것도 이제 좀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태권도랑 검도를 보내봤는데 아, 또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아무래도 살이 찌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키가 159에 75, 73이면 12살이네 꽤 예, 크네요. 12살이면 꽤 예. 크고 예. 자, 우리 투빵님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그 태권도랑 검도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관절에 과해지는 부하가 좀 생각보다 많을 때는 또 무릎에 이제 또 부담이 있을 수가 그쵸.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 수영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수영으로 한번 정해보거나 아, 수영. 혹은 괜찮아요. 이제 자전거를 타는 네, 사이클 쪽으로 한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이 12살 정도 나이 때 되면 또 친구들하고 또 이제 가장 또 같이 많이 또 어울려야 그렇죠. 될 때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좀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렇죠. 어떠한 단체 애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게끔 한 다음에 얘네가 이걸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게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나이에 이제 어디 운동센터 같은 데 보내도 주변 네. 친구들한테 약간 보이는 시선이 있으니까 예, 예. 좀 창피할까 이것도 걱정하시는데 예, 예. 수영장 보내면 어떡하는 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예.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개인 수영장을 생각했네요. 또. 예. 저는 일단은. 사실 아침 7시부터 돈가스 튀김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성장기 때니까 잘 먹어야 되지만 그죠. 예, 이거를 좀 뭐 이렇게 계란찜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뭐 오징어찌개 뭐 하여튼 좀 아침부터 뭐 또, 아침부터 돈가스랑 예, 튀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뭐 김치볶음밥을 네. 해 준다든지 조금 식단은 좀 이제 어머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야채 많이 야채도 뭐 무조건 야채 먹으라고 해서 야채 넣으면 뭐합니까? 맛이 없어서 먹질 않는데. 근데 이제 조금 배추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그 굴소스에 이렇게 해서 좀 녹말가루 타서 이렇게 중국 음식처럼 만들어서 먹고 네. 뭐 볶음밥 할 때 당근이나 이런 거 잘 썰어서 볶아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식단은 좀 바뀌어가면서 네네네. 엄마랑 같이 많이 좀 산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게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약간 비만 때문에 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자기 닮아서 이런가 하고 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이런 집을 대충 보면 사실은 엄마 아빠가 먹는 식습관이 잘못된 적이 너무 예.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라면을 4개씩 끓여서 먹어서 애들도 보니까 애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먹고 좀 튀김 요리나 기름진 요리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가야 돼요. 이럴 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리 약간 음식 식단을 조금 바꿔주고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 엄마 아빠가 뭔가 바꿨네? 뭔가 맛있는 걸 다시 또 제안을 해주시네. 물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돈가스나 이런 기름 많은 튀김 요리들을 양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대체할 재료들을 엄마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누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밤에 온 다 동네 산책하고 예.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 생각엔 아이들에게 뭐 휴대폰 뺏고 뭐 어디 가서 태권도 30분 하고 와 뭐 이건 아닌 그건 것 아닌 같고 그렇게 안 좋다고 예. 어떻더라고. 그냥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뭐 만약에 뭐 먹겠다 하면 우리 먹는 거 편의점 가서 직접 사오자 하는 식으로라도 좀 걷게 하고 좋다 좋다 예. 그런 이거를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너무 어렵죠 예. 이게 한 번에 바꾸는 그리고 아이들 보고 휴대폰 보지 마라 절대 뭐 똑바로 돼요. 일어나서 힘들어. 먹어라 안 돼요 힘들어 싸우더라고요 또. 예. 이거 부모님이 같이 맞아. 덜 먹고 맞아. 같이 더 걷고 같이 줄이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또 같이 건강식으로 예, 가고. 예, 예. 일단은 식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헤비합니다. 이게 오히려 아이들을 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단이죠. 지금 고봉밥에다가 짭짤한 찌개에 튀김에 돈가스를 한 대접에 라면까지 맞아. 그냥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식단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막 힘들죠. 하지만 이제 해내시고 반드시 이제 네. 해내시면 보람이 있는데 무조건 모든 걸 다 끊는 것보다 잘하면 일요일 날은 뭐 라면, 일요일 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좀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하루 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갑자기 막 식단 그러면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럼 천천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도 이제 살이 안 찌는, 아까 좀 그나마 저지방 부위가 있고 소고기에도 저지방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식 위주, 생선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 많이 하셨으면 그 라면 네 개를 끓여 먹으면 라면을 세 개만 하고 나머지 스프를 조금 줄이고 예, 달걀 같은 거 달걀을 좀 많이 넣고 네. 야, 라면 채소 많이 넣고 라면 안 끓이면 안 돼요? 라면 없으면 안 됩니까? 아우 왜 그래요? 라면 빼주세요. 맛있어요. 라면 빼주십시오. 자 NC 드림의 덩크슛 듣고 올게요. 자 또 김영찬님이 사연 주셨네요. 와 그러고 보니 제가 9살 딸이 게임하고 싶어하면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미션을 주는데 우리 아내가 애 허리 나간다고 못하게 합니다. 아이한테 스쿼트는 안 좋은 운동인가요? 전신 운동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막 게임 많이 이러니까. 좋아하잖아. 그러려면 너 스쿼트 뭐 10개 해, 20개 해 뭐 이러는데 그렇습니까? 김계란님? 그 아이한테는 스쿼트가 안 좋나요? 스쿼트를 잘못하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자세로 지도를 할 수 없다면 사실 이제 안 하는 이만큼 못할 수 있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정적인 운동들을 좀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핏? 뛰기라든지, 예. 네, 뛰기 그냥 제자리 뛰기. 네, 제자리에서 피칭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리에서 이제 무릎 최대한 높이 들면서 이렇게 살짝 뛰어주는 동작들이라든지. 아 그래 그게 좋겠네. 네. 사실 스쿼트는 자세가 잘못되면 자세가 있어야 허리에도 무리가 오고 그러니까. 있고. 네. 게임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제 운동을 하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릎 가슴까지 올려서 막 뛰는 그 자세 같은 거 좋잖아요. 그리고 그치. 팔 벌리고 이 무릎 가슴까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도 굉장히 운동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대체하는 게 낫겠네요. 최대한 단순한 동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서 봐주는 사람. 즉 아버님이나 아내분께서 이제 예. 이 스쿼트의 움직임이 이게 잘못된 움직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제 이 아이와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할 때 허리 괜찮아? 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이도 사실 그런 게 잘 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옆에서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계속 허리 쪽에만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이면 이게 결국은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10개 해. 10개 하면 게임 할 수 있어. 그러면 10개를 막 하거든요. 그치, 빨리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 10살인데 9살 10살인데 자꾸 이런 거를 이 그 스쿼트 자세가 사실은 약간 기압 자세 같다라는 느낌이 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날 기압을 주고 게임을 하나 이런 딜을 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 스쿼트는 좀 과한 것 같고 9살 여학생한테 여자 아이한테는 조금 가볍고 즐거운 그러니까. 동작 같은 걸로 바꿔주시면 제자리뛰기라든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무릎 가슴까지 그렇죠. 올리고 네. 내렸다 올렸다 네. 내렸다. 아니면 버핏 같은 것도 뭐 나중에 조금 그런 것도 괜찮아서 뭐 태권도나 합기도 뭐 사실 이런 것들도 제일 좋습니다. 아니 이거 게임하기 전에 아빠가 살짝 시키는 거는 태권도 갔다 오면 게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됩니까? 그거 너무해요. 너무해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일주일간 여러분의 식단 일기, 운동 일기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혹시 목격하셨다면 우리 김계란님 또 우리 홍석찬 씨 목격담도 혹시나 미담 있다면 미담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목격담을 할 때 헷갈리지 말아요. 네. 김계란님과 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자, 두 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끝곡으로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어머, 보랏빛 향기는 강수지 아닌가요? 아, 또 올해 또 예, 예. 트렌드 컬러가 나이가 먹었네. 네, 베리페리라고 하니까 네네. 그런 거 골라봤습니다. 라벤더 향기. 네네. 네, 보라색. 즐거운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